아무래도 장사가 안 되면 광고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식당들은 그야말로 생존 전쟁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통계로도 잘 나타나는데요. 지난 한 해 서울시에서 폐업 신고를 한 식당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지난 4월 이 녹색점들 1,500개 업소가 폐업을 했고요. 매달 폐업한 식당들은 보시는 것처럼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12월에 9시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처음 시행되면서 이때 무려 2,5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문을 닫은 식당은 모두 2만여 개. 오늘도 많은 식당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루에 50곳이 넘는 식당들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인데요. 네,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사가 안 돼 힘든 식당 주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노리는 광고 대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부천의 작은 호프집을 개업한 김기훈 씨.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은 호프집 매출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솔직해서 뭐 대부분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저 또한 뭐 하루에 적게는 2만 원? 아니면 하나도 못 팔고 갈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준비했던 모든 식자재들을 다 폐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었죠. 그래도 어찌해도 버텨보려고 돌파구, 조그만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그 광고 계약을 한 건데. 망설이던 기훈 씨가 계약을 한 것은 광고 업체에서 보내온 동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리를 해주겠다. 그 6천만 원이 오르면 좋지만 솔직히 그거는 나도 큰 생각은 안 한다. 그 대신 우리 매장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판매하는지만 그걸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 하루에 몇만 원에도 오르면 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기훈 씨를 설득하기까지 무척 적극적이었다는 광고업체. 그런데 계약서부터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SNS로 보낸 계약서는 깨알 같은 글씨로 알아보기조차 힘들었고 예스라 쓰면 된다는 말에 믿고 따랐다고 합니다. 광고비는 1년에 132만 원. 저희 자영업자들이요. 132만 원이면 한 달을 버텨요. 자영업자들이 버티는 게 장사 지금 시기에 장사가 잘 돼서 버티는 것보다 월세를 내 한 달 한 달 낼 수 있다는 거, 밀리지 않고 낼 수 있다는 거에 버텨요. 거금을 투자했는데 두 주 뒤 업체에서 SNS에 올린 홍보글을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는 기훈 씨. 두 달 전 그가 직접 올렸던 사진과 문구를 짜집기에 만든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뉴스라는 기사를 게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 광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블로그 체험단 광고를 게재를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내준다던 인터넷 신문 기사는 더 황당했다고 합니다. 쉽게 볼 수도 없는 기사입니다. 뭐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해서 보인다는 뜻인데 그런 게 안 된다는 네. 얘네 사이트를 일일이 다 쳐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뉴스고 치면 네이버에 그렇게 등록돼 있는 인터넷 기사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와요. 수상한 것은 이뿐이 아닙니다. 실린 기사들이 대부분이 철진한 뉴스들입니다. 심지어 3년 전 것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인터넷 신문사는 광고업체 대표의 부인 명의로 돼 있는 신문사였습니다. 기훈 씨와 계약할 당시 서울시에 정식으로 등록된 신문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거세게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해지를 하게 되면은 계약서 해지 조항이 기재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서 들어갔던 뭐 뉴스기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비용 책정돼서 차감이 되고 위약금 등 발생을 하면은 환불 받으시는 금액이 매우 적으시죠, 대표님. 뭐 광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뭐 광고 비용이 나와요. 저희 그 대표님 업체 뉴스기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체험단 광고 진행 들어갔던 부분. 계약서에 적힌 뉴스기사와 SNS 홍보글은 1회씩 이미 게재가 됐고 위약금까지 떼고 나면 돌려줄 돈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기훈 씨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영업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경상도, 전라도까지 전국의 자영업자가 모두 이들의 영업 대상이었습니다. 초밥집을 운영해온 지훈 씨 아버지 역시 이 업체와 광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이제 말로는 영향력 있는 블로거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그 팔로워 수에 비례해서 게시글마다 좋아요 수가 찍혀야 돼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게시글마다 좋아요 수가 거의 뭐 0, 1, 뭐 거의 뭐 3, 많아봤자 5? 뭐 이런 식이 실제로 오시면 방문자 수도 굉장히 적고 이게 뭐 상위 노출될 리도 만무하고 네.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그렇게 이제 계약서에 33만 원 계약을 매겨 금액 매겨 놓는 거죠. 업체에서 성공 사례라며 보여줬다는 영상. 30% 정도는 사서 한 것 같아요. 30%요? 앞서 기훈 씨가 봤다는 영상과 같습니다. 이 성공 사례 인터뷰는 어떻게 된 것일까? 감사합니다. 하던 그분들이 너무 해달라고 해서 실이 뭐 못해도 6천이나 뭐 이렇게 올린 적은 없으신 거죠? 그래요. 별로 제가 보기엔 그런 가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라고 해서 말한 대로 한 거예요. 블로그 조회수를 조작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양심 선언한 직원도 있습니다. 회사 입구가 들어와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애플실이 있고 이 업체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자영업자들이 장사도 미룬 채 모였습니다. 그 피해 사실을 이제 거기에다가 전달을 했는데 무슨 과도한 위약금이나 이런 것만 계속 주구장창 이제 저희한테 이제 말을 하고 어떤 문제점도 해결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서 블로그나 뭐 인스타 이런 데 이제 올려주면서 이제 매출을 6천까지 올려주겠다. 그때까지 자기네가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대신에 나한테 원하는 거는 32만 원만 주면 저 처음에 취소를 했는데 며칠밖에 안 됐거든요. 돌아오는 거는 그중에서 8만 8천 원밖에 못 돌려주겠다. 132만 원 중에 8만 8천 원? 예예. 예. 이걸로 돈 많이 벌었다고 회사 당장 문 닫아도 평생 먹고 살 돈 있다고 지걱정하지 말래요. 잘 살고 임마 이러면서 차단한다 끊어 그리고 끊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계약서에 나온 주소로 찾아간 건물. 그런데 건물에 회사 간판 하나가 없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일단 들어가 보기로 했는데요. 2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사무실. 식당 주인들이 몰려온 사실도 모른 채 전화 영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위치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이거 코로나법 위반 아니야? 거리두기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간부로 보이는 직원이 이들을 막아섭니다. 여기서 이러신 거는 저희도 업무방해죄로
뭘 어마방해. 우리한테도 그러는 거. 여기 고객이에요. 우리한테 네. 돕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당해서 온 사람인데 뭐가 어마방해야. 저희 직원들도 업무하고 있잖아요. 아, 이 사람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일하는 사람들도 우리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나는 아, 둘이 같이 지금 옛날 아니야. 그렇게 먹고 일도 안 해놓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아, 그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대표를 나오라고 그러죠. 대표로 오시라고 하는 24인데 나 이번에 주고 나만 잠시 후 회사 대표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대표. 그를 보자 식당 주인들의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나옵니다. 나는 솔직히 컴퓨터에 컴퓨터도 모르고 핸드폰 나는 이것도 했지도 몰라요. 요즘에 애들이 맨날 보고 오잖아 가게 찾아서. 나 외지에서 손님 오기를 위해서 나는 큰 돈 주고 해보란 말이야. 걔가 돈을 주고서 네. 일을 안 해. 아, 왜 안 해? 가겠죠? 왜 안 와? 하겠죠? 왜 안 와? 아, 토론 때 막 나는 걸 나한테 왜 그래요? 처음부터 이자를 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해지 요청을 해갖고 환불해 주세요 했더니 이약금이 발생을 합니다. 고객님은 32만 원 입금시키세요. 이자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기 대해서 제가 인지를 했을 때는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영업사원들이 좀 계약을 따는 게 위해서 좀 의욕에 앞서갔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다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이건 사기고 세고랑을 차겠죠. 신경쓰고 못하겠죠. 그래서 일부 영업사원의 실수라며 한 발 빼는 대표. 계약서를 보내실 때는 광고 30만 원, 블로그 몇십만 원 이렇게 임의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것들을 해놓고 한 달 뒤에 블로그들이 안 오니 두 달은 걸려야 됩니다. 두 달 뒤에만 봐주십시오. 그리고 두 달 뒤에도 안 오니 취소해 주십시오 했더니 계약서 못 보셨습니까? 거기에 조항대로 저희는 돈을 10원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같이 했어요. 그럼 한 아이만 사기를 치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회사 자체에서 위에서 교육을 그렇게 시키기에 저 아이들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업체에는 4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20대. 코로나19로 취업 문턱을 넘긴 듯 요즘 광고 영업이란 자리는 이들에게 분명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이렇게 포상을 받아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매주 인터뷰를 잘 받아오는 팀장이나 사원들은 실적이 좋은 직원들에게 고액의 인센티브를 준다며 무리한 영업을 부추겨온 업체. 이렇게 번 돈이 한 해 3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팀장이 되면 지급된다던 고급 외제차는 족쇄가 되어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팀장급 외제차 준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국내차는 안 되고 외국차만 차량 미습이 지원 6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해요. 근데 회사 명의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명의로 리스를 뽑아야 하고 나중에 뭐 팀장 하다가 그만두거나 팀장이 일하다가 팀원들 기억률이 안 좋으면 이게 잘린다라고 하거든요. 잘리거나 순환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빚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뭐 1년에라도 뭐 만 건 이만큼 계약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확인이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는 안 들어오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사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법적으로 사기가 많아. 합법적으로 한다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좋아요 한 개 와가지고 33만 원을 받고 인스타에 좋아요 하나도 없는 거 가지고 33만 원을 받고 저희도 사기면 제가 구속이 됐겠죠. 저희가 지금 광고 영업을 10년을 하고 연매출 300억 원어치를 지금 계약을 따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기는 아니에요. 법적으로 대표의 말대로 정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가정집에서 있을 때 전화가 오거나 방문 판매를 하면은 7일 이내에 철회권, 14일 이내에 철회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즉 철회권을 해서 철회권 행사를 해서 계약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 소상공인들은 사업자이거든요. 이 사업자는 소비자 방판법이라든지 소비자 보호법상의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은 소비자에게만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사업자는 경제 주체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뭐 5평, 10평짜리 조그마한 분식점 운영하고 있고 무슨 가게, 헤어 미용실 운영하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런 광고 대행 계약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방적인 방법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회권을 유보할 수 있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수만 명 자영업자들의 피 같은 돈으로 부를 축적하고 과시해온 광고업체 대표. 최근 그는 자신의 이름을 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의 영업장은 파워블로거의 리뷰에 높은 별점까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업체 대표는 환불을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저희는 광고 진행을 다 해드렸는데 계속 단체 고소라든가 항의 방문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희도 그거는 이제 협의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저희한테 이제 좀 개별적으로 좀 연락을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해드릴 걸 다 해드리고 고소라든가 항의 방문이라든가 정말 영업이 불가할 정도면 저희도 이제 법의 힘을 빌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쁜 게 뭐냐면 코로나 사정으로 영업도 힘들고 그래서 마지막 그 외줄리라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여러 사람들이 좀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지금 나타난 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4년 동안 초밥집을 운영했던 김욱경 씨는 결국 지난해 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벌써 한 5개월 다 돼가네요. 5개월? 네. 여기서 얼마나 있으셨어요? 거의 4년 가까이요. 4년이요? 네. 잘 안 지나다니는데 오래간만에 지금 온 거예요. 왜 잘 안 지나다니세요?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번듯했던 그의 가게는 이제 사진 속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규모가 좀 있네요. 자리가. 제가 이제 아빠 20년 동안 장사해온 거 곁에서 봐왔고 자영업자분은 마음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힘든데 전화해서 희망 준다고 해놓고 알고 보니 사기였고 두 번 죽이는 거죠. 벼랑 끝에 서 있던 이들이 잡은 것은 썩은 동화줄이었습니다. 삶의 전부였던 가게는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져버렸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소상공인들을 지켜줄 법과 제도는 마련되지 못했고 결국 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네이버, 쿠팡, 배달의 민족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역시 소상공인들을 올가매고 있는 리뷰나 별점 정책을 재고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네이버, 쿠팡, 배민이크까지 눈물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이들 기업이 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길 바랍니다. 판매자가 없다면 플랫폼 기업 역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키울 수가 없었어요. 임신 중엔 찜질방을 전전하고 지렵사가 사우나 같은데 그런 데서 우리가 개입하지 않으면 조만간 이 아이들은 뉴스에서 보겠구나. 아기 아빠랑 같이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원에 철저하게 배제된다는 게 갈 곳이 없어요. 한국 사람도 한국에서 일도 못하니까 항상 힘들죠. 모든 아이들은 안전하게 행복하게 나올 권리가 있는 거예요.